옛날에는 미세먼지라 그런 것보다도 공기가 안 좋다, 뭐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세먼지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미세먼지 측정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그러면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루가 우리 인간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숨만 쉬면 산다. 우리 학교에서 하루에 숨 쉬는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안 가르쳐줘요. 아직도 없어요. 공기는 자유재다. 숨만 쉬면 산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성인이 여러분이 하루에 숨 쉬는 공기의 양이 만 리터입니다. 여러분 만 리터면 감이 안 잡혀요. 우리가 생수 조그만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사는 거 그게 0.5리터예요. 500cc예요. 그거 2만 개 분의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 중에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도 나고 눈병도 나고 아주 더 작은 미세먼지는 그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들어가서 이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게 뭐죠? 머리에 들어가면은 뇌졸중, 심장 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심장마비죠. 심장마비. 그 다음에 폐렴. 폐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폐암. 우리나라가요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주부들의 폐암 발생률이요 33%가 늘어났어요. 아, 여성들이 남성보다 담배도 훨씬 적게 피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왜 폐암이 이렇게 많아지냐 그랬더니 가정에서 주방 일을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 만드는데 뭐 생선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가스 쓰면은 가스가 이게 안전한 걸로 생각을 해요. 문을 딱 닫아놓고요 완전히 밀폐해놓고 가스를 하면요 조그만 자동차가 방에 돌아다니는 것만큼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면 공기의 하루에 숨쉬는 공기의 양 또 우리가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성장 중심으로 간 거죠. 저게 남산입니다. 남산타워. 미세먼지가 나쁠 때하고 좋을 때하고 딱 합성을 해가지고 사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잘 보일 때는 공기가 좋았고 이게 잘 안 보일 때는 공기가 나빠서 미세먼지 나쁨 아니면은 매우 나쁨 그런 상태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이 원래 공기가 나빴습니까? 중국이 원래 공기 나쁘지 않았어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 국가랬죠. 농업 국가인데 중국도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공업화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니까 전 세계 공예 산업이 중국으로 다 몰린 거예요. 왜냐? 인건비도 싸고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처리도 덜해도 받아주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공해 공장이 와서 공해 박물관이 된 겁니다. 박람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중국으로 많이 가고 유럽에 있는 것도 가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염물질이 나온 거죠. 오염물질인데 그 오염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탄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국이. 그다음에 자동차.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중국도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자동차를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 디젤. 디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베이징이 기준치의 20배. 20배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쓰러지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 못 살겠다.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 유럽에서 온 사람들, 호주에 온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가 천식, 호흡 질환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뉴델리. 중국이 14억, 인도가 13억 아닙니까? 그죠? 뉴델리가 인구가 1700만입니다. 1700만인데 거기에 노후된 자동차, 그다음에 공장 뭐 온갖 게 다 그냥 섞여 가지고 미세먼지로 1000 마이크로 그럼이니까 우리나라 나쁨이 35 이상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쁨의 30배가 1000이니까 30배.
그렇게 되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전 학교를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열차도 그쪽을 그냥 막 지나가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 도시가 중국 같으면 이제 베이징, 그다음에 이제 뉴델리,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다카. 뭐 우리나라도 뭐 못지 않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는 우리가 뭘 했죠? 1980년대 뭘 했어요?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했잖아요. 88 올림픽 할 때 외국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뛰면은 기록이 안 나오고 잘못하면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 보이콧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홀짝을 한 거예요. 그때 올림픽 기간 동안에 홀짝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 중단시키고 목욕탕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데 그게 이제 계속 지탱이 된 거죠. 그럼 미세먼지에 의해서 피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조사,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했더니 우리가 이제 1년에 그 미세먼지 나쁨 상태, 나쁨 상태가 25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미세먼지가 나쁜데, 그게 보통 12월 달부터 3월이나 4월 달,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에 이제 이렇게 나쁜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루에 비용으로 치면 한 1,500억 정도의 이제 손실이 오는데, 거기는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조 이상의 이제 미세먼지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걸 이제 추정한 건데, 저거는 실제로 저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겨울 되면은 이제 계절풍을 타고 중국에 있는 오염물질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오잖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도대체 어느 정도 오는가? 이거 뭐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딱 잡아가지고 몇 퍼센트 정확하게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과학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 해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오는 게 30%에서 많을 때는 7, 80% 온다. 그래서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거기 군이 있어서 물론 조금 오염물질이 나오지만 굉장히 쾌적한 지역인데,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백령도로 오거든요. 그 백령도가 미세먼지 매우 나쁜 그러면은 아 이게 중국에서도 많이 오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북쪽에서 오는 것도 있어요. 북한에서 오는 것도 어떨 때는 한 10%고요. 일본에서 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공기가 국경이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유럽 같은 게 더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끓임이 나와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 나라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과거에 유럽이 이제 석탄 산업이 많을 때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람을 타고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에 그게 날아가서 비로 산성비가 와서 거기에 있는 숲이 완전히 죽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중국은 그 최근 한 4년 동안에 대대적으로 그 오염물질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시진핑 그 주석이 생태 문명 건설 그래가지고 석탄 발전소도 막 대규모 폐쇄하고 석탄 막 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노후 자동차 2천만 대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4년 동안에 중국은 초미세먼지는 한 30%, 미세먼지는 한 20여%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줄질 않았습니다.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중국은 워낙 이제 미세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줄였지만 2배고 우리는 거의 안 줄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는 좀 조금 줄었어요. 줄은 거는 미세먼지 그 대기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단속도 좀 많이 해서 좀 조금 줄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국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국도 막 공기가 그전보다 좋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